안녕하십니까. 이어끈 TV입니다. 오늘은 충남 금산 군 월영산. 산의 이름이 월영산이에요. 여기에 출렁다리에 왔습니다. 앞에 저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는 인공폭포 보이시죠? 좀 땡겨 보겠습니다. 인공폭포를 아주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금산군 재원면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출렁다리 입구입니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공사가 완료가 안 돼서 입장료는 아직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공사가 완료되면 아마 입장료는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기 보세요. 아, 여기서 내려다 보니까 완전 그냥 너무 멋있죠? 예, 밑으로 흐르는 강, 강줄기서부터 인공폭포, 여기는 출렁다리. 와, 비가 오니까 더 멋있네. 아무튼 출렁다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해서. 이렇게. 인생이 제일 무서웠어. 예, 영상, 월영산, 예, 출렁다리 입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축축이 오는데 일찌감치 예배드리고 지금 영산 출렁다리 입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엄청 무서워요? 모자 날라갈까 겁나요? 야, 미끄럽고 여기 조심해야 돼요. 다른 출렁다리보다 좀 살벌하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멋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바람도 불고 출렁다리도 아주 새롭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가기는 가는데 지금 앞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중간이 어딘지. 쭉 보면서 영상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재원면 월영산 출렁다리. 월영산 발음이 잘 안 되네. 영산 출렁다리에 왔습니다. 지금 동료들은 뒤에서 천천히 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혼자 앞장서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좀 살벌해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니까 좀 살벌하네. 엄청나게 긴 다리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밑에가 보이네. 더 이상하네. 밑에가 보이니까 더 무서우네. 하여튼 여기서 또 이렇게 내려다보는 월영산의 출렁다리. 제가 알기로는 한 260억 정도를 들여서 이렇게 새롭게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이렇게 만들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그 사업이 있는 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간 있으면 오셔서 이 광경을, 이런 멋있는 모습을 한번 보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철조망이 보이는데 산이, 강이 보여요 그냥. 이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강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물이 보이고 아주 살벌하네. 여기는 강이 흐르지만 낚시하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재원면 쪽 이쪽에 물살이 깊고 물살이 막 돌아서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물살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게 출렁다리도 좀 위험하네. 아주 살벌하네. 아무튼 여자들이 오면 엄청 힘들겠어요. 무서워하고. 지금 남자인 나도 좀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아주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저 위에 보세요. 주변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지금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분은 앞장선 걸로 알고 있고 집사람은 지금 자리가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기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남자라고 한번 이렇게 올라와 봤습니다. 나는
올라와 봤지만 혹시 좀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어끈 TV가 지원면 출렁단에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